안녕하세요. 한자리TV입니다. 오늘은 옥수동에서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죠. 이 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 아파트 내부 구조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옥수파크힐스는 2016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옥수동에서는 나이 어린 축에 속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호선 금호역 4번 출구와 가깝고 바로 아래에는 옥수 리버젠 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카페, 독서실 등 커뮤니티 센터가 잘 되어 있어 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럼 단지 내 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84C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구조입니다. 각 세대마다 옵션이 달라서 내부 구조만 참고해주세요. 현관입니다. 양면에 신발장이 있고 도어 하나는 전신거울로 되어 있어 외출하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내부 수납은 넉넉합니다. 보시다시피 코너까지 잘 짜여진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우산 같은 것을 수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중문이 있어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주고 단열에 도움을 줍니다. 현관 앞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부에 실용적인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겨울옷이나 이불들을 수납할 수 있는 옷장입니다. 동쪽으로 창이 나 있는데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조망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확장이 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없어서 아까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는 더 큽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향의 위치에 있어서 아까 보신 대로 동일한 조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서 거실과 부엌으로 가는 사이에 이렇게 매립형 수납장이 있고요. 사이즈는 넉넉하고 일부 선반은 탈착이 가능하여 거주하시는 분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이어진 대면형 주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이고 본 세대는 따로 식탁을 맞춤 제작을 하셨습니다. 조리대 공간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요리 준비하면서 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전체적으로 D자형 주방입니다. 빌트인 4구짜리 가스레인지와 아래에는 오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환기창이 있네요. 싱크대 오른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는 전율교환기가 있고요. 맨 끝에는 실외기실, 앞에는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실탁 아래 수납장이고요. 부엌 쪽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확장형이고요. 한쪽 벽면에는 아트월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세대는 고층 세대라 하늘이 정말 시원하게 보입니다. 거실 옆에는 안방 쪽 베란다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맨 끝에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아트월을 지나 안방입니다. 비확장형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원래는 옵션이 없었는데 따로 설치하셨어요. 사이즈는 넉넉하고요. 안방 한편으로는 파우더 테이블이 있습니다. 환한 조명과 넓은 거울이 있고 아래 수납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거는 워크인 클로젯입니다. 벽면을 따라 구석구석 행거가 잘 짜여진 모습입니다. 오른편에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거울 도어 수납장이 있습니다. 비데도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을 나와 현관 쪽으로 가시면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부스 형태예요. 안방과 동일한 수납장이 있고요.
비데도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옥수 파크힐스 84타입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면형 부엌이라 거실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어린 자녀분과 함께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안방과 작은 방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공간 분리가 필요한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이상 한자리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